희재야, 일로 와봐. 엄마랑 운동하자. 자, 스타킹 받아. 운동하자더니 웬 스타킹인가요? 이 스타킹으로 허벅지 근육 운동을 해요. 이거를 묶어봐, 여기. 스타킹의 탄성을 이용한 하체 운동, 다 같이 배워볼까요? 무릎의 간격을 유지해야 허벅지에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다는데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답니다. 하나, 둘, 허벅지 힘을 줘야 돼. 근육은 몸속 장기 조직 중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부위인데요. 음식물을 섭취하면 몸속 포도당이 많아지는데 이때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몸속 장기와 조직 세포 내로 포도당을 보내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들고요. 근육 세포로도 보내서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쓰게 하는데 혈당을 낮추려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허벅지에는 온몸 근육이 3분의 2 이상이 모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허벅지 근육은 섭취한 포도당의 70% 정도를 소모하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량이 많을수록 식후 혈당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허벅지 열. 전에는 엄마가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해서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많이 좋아지시고 엄마도 더 좋아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건강 관리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뭐 바람이면 뭐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잘 지키려면 식습관 꾸준히 잘 지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화목하게 사는 게 바람이죠. 늦겨울 추위가 이어지는 2월의 어느 날. 매서운 바람을 헤치며 힘차게 걷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특별한 운동법으로 혈관 건강을 되찾았다는 백선혜 씨. 영하의 날씨에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네요. 운동 중이에요. 더워요. 몸에서 열이 올라서 땀이 등짝이 축축해요. 한참을 걷고 나서도 도저히 멈출 줄 모르는 에너자이저 백선혜 씨. 아이고, 제작진은 벌써 지쳤네요. 시작도 안 했는데. 좀 같이 갑시다. 한참 걸었는데 안 힘드세요? 안 힘들어요. 매일 만 보씩 걷고요. 많이 걸을 때는 2만 보 이상 걸을 때가 있어서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만보길이요? 예. 이 길로 쭉 따라서 내려가면은 만 보가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만 보씩 꼭 걷는다는데요. 영걸음부터 함께 걸어볼까요?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슴을 펴고 팔은 자연스럽게 힘차게 흔들어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면 딱 만보를 채울 수 있다는 건데요. 어머니, 몇 네. 걸음이라 걸렸어요? 글쎄요, 시간상으로 거의 걸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만보 넘었는데요. 만보를 훌쩍 넘었네요. 네. 매일 이렇게 만보를 걸으시는 거예요? 오늘 조금 걸은 거예요. 작은 게 만보고요. 15,000보, 2만보까지는 거뜬히 걸어요. 드디어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나 했더니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성큼성큼 오릅니다. 지친 내색도 전혀 없는데요. 왜 엘리베이터를 안 타시고 걸어 올라가세요? 아, 조금 아까는 걷기 운동했잖아요. 그건 유산소 운동이고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계단 타기는 무산소 운동이래요. 그래서 계단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